요새 채널 성장이 좀 더뎌졌는데, 얼마 된것 같아요? 더뎌진 게? 한 달? 길게 잡으면 한달 정도야. 한달 정도. 확실히 좀 달라졌고, 네. 뭐 아무리 이제 뭐 휴가철 시작도 되고, 뭐 이제 계절도 많이 바뀌고, 뭐 아니면 또 외적인 또 요소로 인해서, 외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 그거 대비해도 제가 볼 때는 좀 채널 성장이 좀 많이 더뎌진 것 같거든요. 그 원인을 좀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찾아보신 건 있어요? 되게 좀 사소한 건데, 제뭐 목소리 더빙을 하잖아요. 네. 예, 그게 좀 일정하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어떻게 일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좀 톤이 좀, 오르락 내려간다? 예, 좀, 가라앉았나, 올라갔나? 예, 좀 살짝 그런 게 있어요. 뭐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예, 시청자들도 그거를 뭐 직관적으로 안다기보다는 그냥 느낌적으로 뭔가 좀, 아, 오늘 목소리 듣기가 좀 그런데?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제가 이제 썸네일을 좀 잘못 뽑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화제성과 그런 걸 이제 위주로 이제 콘텐츠를 올리는데 뭔가 안 먹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 선택에서 잘못이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감이 안 와요. 제가 보려고 해도, 네. 그럼 영상을 저기 콘텐츠 한번 눌러보실래요? 네네. 좋지. 언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한달 정도? 한 달은 좀긴것 같고, 한 보름에서 한 20일 사이? 예, 좀 느꼈어요, 그거를. 그건 딱 느낀 게 언제, 어떤 영상부터예요? 제가 뭐딱 보면은, 요쯤 한 6월 중순? 6월 중순, 네. 6월 막, 16일. 예.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많이, 뭐 적게 나온 건 적게 나왔지만, 뭐 2만이나 만짜리나 이렇게 좀 간간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한 3, 4천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처음 시작한 날이 언제로 되어 있을까요? 4월 8일입니다. 첫 업로드 했던 게. 50개로 보고, 이게. 저때 구독자 대비로 보면은 확실히 이제 적죠, 너무. 저 때는 구독자 훨씬 적었었는데, 예, 이게 첫 영상 나와요. 4월 8일. 4월 8일에 4,095. 지금까지. 바지락, 미나리, 파스타, 피자, 계란, 토스트, 또띠아, 와퍼, 백짬뽕. 그러다가 4월 18일 5만, 14,000, 25,000, 6만, 62만.5. 우리 그 네. 5월 말일경에 만 찍었죠. 예, 그쵸. 20 구독자, 며칠이었나? 그때가. 네, 그쵸. 네네네. 한 마리 사 먹을 돈으로 세 마리를 만들 수 있는 닭곰탕. 신박하고 간단한 샌드위치 간단한 레시피. 엄청 흔한 재료 고추장 레시피 참치. 이게 초반 때랑 제목이 뭔가 좀 스타일 다른 거 바로 느껴지시죠, 대표님? 네. 초반에는 제가 영상 제목을 어떻게 지었었냐면, 네.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만약에 제가 오늘 뭐 잡채를 올린다고 해요. 네. 예를 들어. 그러면, 네. 여기서 그냥 이제 잡채를 딱 검색을 했을 때 네. 이제 바로 연관 검색으로 이제 맛있게 하는 방법, 뭐 어떤 뭐 셰프님 이름이 있고 뭐 레시피 만들기 있잖아요. 네. 이거를 조합해서 제목을 만들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 가지고 잡채를 검색을 해요. 네. 아예 그냥 연관 검색을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다음에 그럼 이제 쇼츠에서 상위에 뜨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 있는 제목을 가져오거나 여기 들어 있는 키워드로 제가 조합을 해서 제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바꿨었어요. 제가 중간에 언제부터요? 그거는 좀 이제 한 달은 좀 넘은 것 같거든요. 그거는 뭐 그래봤자 제가 지금 유튜브 한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되긴 했는데, 근데 그거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막 조회수가 떨어진 느낌은 아니었어요. 물론 제 체감에서는. 네. 바로 떨어지는 느낌 안 났을 텐데 뒤에 부스팅은 안 붙었을 거거든. 예, 맞아요. 근데 그걸로 했다고 해가지고 조회수가 더잘 나온다 이런 느낌은 살짝 그거를 바꾸게 된 이유는 뭐예요? 얘기를 들은 거죠. 어디서? 무슨 얘기를? 이제 연관 그 추천에 붙겠다. 키워드를 비슷하게 가져가야 그 사람,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영상에 추천, 다음 추천 영상으로 뜰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아, 나도 이렇게 가야 되나 해서 별 생각 없이, 별 생각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 방법 한번 적용을 해본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잘 나왔다 솔직히 이런 크게 건 문제는 아닌데, 그 방법도 방법이니까. 아니에요. 네네. 처음에 쓰시던 방법이 더 좋은데. 아, 그래요? 왜 연관어 순위에 나오는 줄 아세요? 예? 왜 그, 아, 왜 연관어 순위, 예, 연관 검색어가 왜 순위에 나오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많이 검색하는?
그동안 쌓였던 데이터 중에 아, 이 그동안. 키워드가 포함한 거에 이 키워드가 아닌 거로 많이 입력한 거. 아, 이 그래. 키워드가 아닌, 키워드 메인이 아닌 거, 이게 포함된 단어로 많이 입력한 단어가 연관하겠다고. 네네네. 제가 아까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연관어 나왔던 건 내가 입력했던 것들도 나오긴 해요. 근데 네, 추천어가 많이 맞아요. 나와주죠. 네. 그 추천어의 조합을 하셨다는 얘기는 제목 자체가 사람들이 그 키워드를 검색할 때 상위에 뜰 가능성이 높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검색으로 유저를 잡느냐, 네. 지금 방식은 추천으로 잡느냐에서 추천으로 잡는 거로 간 거야. 아. 추천으로 잡는 거는 내 영상 점수가 좋으면 오른쪽 하단에 영상 떴을 때 추천이 뜰수 있는데, 그 영상이 지금 계속 뜨고 있는 영상이라서 상위에 올라온 건지, 그동안 조회수가 많아서 상위에 올라온 건지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그 영상이 지금 뜨고 있는 영상이 아니고 조회수가 상당히 높아서 상위에 떠 있는 거라면, 추천에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거나 관련된 게 많지 않아서 걔가 특별히 많이 이슈를 타서 올라갔는데, 지금 얘가 올라가고 있는 애가 아니라면 추천에 안 붙지. 추천에 붙어도 몇 건이 안 되지. 근데 검색어를 조합했던 건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걔는 위 검색어나 아래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 상위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쇼츠가 검색 결과에 나오잖아요. 이탈률이 적은 영상입니다. 검색 결과에서 쇼츠를 클릭을 하잖아요. 이탈률이 그 20%가 안 나와요. 그래서 조회함이 80%대가 대부분 넘어요. 왜? 내가 검색해서 클릭했으니까. 아, 그냥 썸네일을 보고 그렇네요. 클릭한 영상이 이탈률이 적어요. 쇼츠 피드에는 이탈률이 높은데, 썸네일을 보고 클릭을 하면 이탈률이 현저히 떨어져서 걔가 점수를 잡아줘요. 그래서 지금 썸네일이 중요하다고 얘기도 했는데, 검색도 꽤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설명 끄라고 제목 잘 내라 그랬는데, 제목을 잘 넣으셨어요. 제목에다가 연관 검색어를 매핑을 했으니, 잡채도 걸리고, 두 번째도 걸리고, 세 번째도 걸리잖아요. 걸리는 걸잘 만드셨는데, 얘는 그러면 초반에 점수가 적어도 뒤에서 검색으로 계속 점수가 좋아지니까 계속 올라가는 데가 되거든요. 계속 올라가는 데가 되는데, 다른 영상에 붙으면 그 영상 점수에 따라 내게 안 밀리죠. 근데 최근에 그 방식을 바꿨다면 그게 지금 큰 영향을 차지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기존 영상이 지금 계속 붙던 영상들의 기준이 바뀌었을 거거든요. 얘가 3개월, 4개월 전에 나온 영상으로 떴다면 과거 알고리즘으로 뜨네요. 알고리즘 바뀌면서 점수에 대한 레벨이 높아졌으니까 과거에 뜨던 영상이 지금 수명이 끊긴 애들이 꽤 많을 거라. 근데 나는 그걸 보고 답을 찾았다면 검색보다도 내가 손해를 본 거. 이것도 일부 중에 하나일 거고. 막 절대적인 건 아니죠. 절대적인 거 아닌. 아, 근데 분명히 그거는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있어. 왜 그러냐?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슈성 컨텐츠를 다룬다면, 네네. 연예기사처럼 이렇게 이슈성 컨텐츠를 다룬다면 지금 뜨기 위해서 가야 되고, 지금 당장 이런 음식 같은 거는 내년 시즌이나 이듬해 시즌에도 또 사계절 먹을 수 있는 음식이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영상이 쭉 밀어붙이다가 성적이 좋지 않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 영상이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추지, 꾸준히 가는 건몇 건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 꾸준히 가는 걸 만드는 방법은 검색이에요. 검색. 그래서 복리로 쌓이게 영상을 만드는 게 좋은 게, 예. 지금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가는 애를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이거 유튜브 맞아. 신쌤님 그 채널 진단해 드릴 때 했던 얘기인데, 대표님 채널은 10만 구독자를 만드시는데 6년이 걸리신 이유가, 대표님은 새로 나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보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해당 영상이 2개월이 지나면 안 보게 되는 영상입니다. 영상이 1000개가 쌓여도 950개의 영상은 시간 지났을 때안 봅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 지나면 보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 지나면 보게 하려면 제일 좋은 건 니즈를 갖고 찾아온 사람이 보게 만들어야지, 시간이 지나는데도 성적이 좋아지겠죠. 가면 가서 검색으로 보면 볼수록 이탈도 적어지고 조회 시간도 많아지고 네. 좋아요도 누를 거고, 저희 검색 때문에 들어왔는데 딱 매핑되는 게 보이세요? 좋아요도 누를 거고 구독도 누를 수 있고. 그럼 이 영상 점점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괜찮네 하고 좀더 피드에 추천해 줄 거고 점점 확장해 줄 거거든요. 그때 다 만들어 보시라고 했던 게요 개념으로 가면, 결국에는 지금의 숫자를 볼게 아니고 내가 모든 키워드를 잡아먹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내가 모든 키워드를 잡아먹고 있느냐.